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난 그때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선친의 뜻에 따라 혈혈단신 미국행 배에 오른 9살 소년이 있었다. 이 소년은 훗날 조국으로 돌아와 대한민국의 근간을 세운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일제히 탄압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에 노력한 독립운동가, 그리고 가난한 민족에게 미래를 제시한 사회사업가가 된다. 바로 한국을 빛낸 최고의 인물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투철하게 지켜낸 기업인으로 꼽힌 유일한이다. 그 유일한 사단은 정말 독특하고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기업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기업을 올바르게 이해한 참 가장 표본이 되는 신 한국 기업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평생 정직함을 실천하며 시대를 앞서간 기업 경영으로 존경받아온 참기업.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 그가 바로 유한양행의 창업주 고유일한이다. 애국을 하느냐, 가난을 내가 하느냐, 질병을 하느냐, 이 세 가지를 고민을 하세요. 이제 여기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질병을 퇴치하는 거다 이게. 모든 매출의 한 50%를 유한이 전부 시장을 점유했죠. 그렇게 유한이 대단한 기업으로 컸습니다. 유한양행이 옛날 제약업계에서 튼튼하게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런 그 기초 초석을 다졌다, 이런 점에서도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일제의 탄압 정치가 절정에 이르던 1920년대 국민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퍼지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유일한은 조국이 처한 처절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나라 뺏기는 그 슬픔에다가 정신 없는데 그때만 해도 그 The Power of Korea Industry Channel.